술 먹는 대신 기부하는 송년회가 연말 새로운 풍속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작은 나눔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? 신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나눔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 청주의 한 대학 소공연장. 고졸 학력으로 대학 교수가 된 기능인 출신 CEO 이준배 대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. 방황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쓴 에세이 2,000권을 청소년 지원단체에 선뜻 기증했습니다. 관객들이 입장권 대신 책을 사 다시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후원하면서 2천만 원이 넘는 성금을 모았습니다. 많은 분들이 좀 우리 주변에 있는 위기 청소년들,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. 청주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도 올해 송년회를 후원 행사로 바꿨습니다. 친목 행사 대신 십시일반 모은 기금 5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내놨습니다. 냇물이 모여서 그 바다가 이루어지듯이 작은 도움을 통해서 우리 어려운 학생들에게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.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태는 작은 나눔이 연말 기부 문화 확산이라는 따뜻한 바람을 지역사회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.